네, BGB 코인이죠. 네, 7일 12시경에 BGB 코인이 소멸될 뻔했죠. 네, 0.5테더까지 떨어졌었고, 일단은 뭐 전액 보상 공지가 나오긴 했는데, 보통 때라면은 상관이 없었을 텐데, 런치풀 때문에 BGB 코인을 소수로 해지를 해놓은 게 있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갔을 때는 뭐 보지도 못했고, 이 정도에서 숏을 걸었던 걸 내풀었다가 다시 재짐을 해서 네, 한 700테더 정도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에 입주를 하긴 했는데,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었죠. 사실 이런 일이 흔하진 않는데, 일단 긴급하게 내 공지가 올라왔고요. 변동성에 대한 내 발표란 얘기고, 2시 53분 AM UTC죠. 플러스 9를 하면은 한 12시 정도, 12시에서 1시 사이 일어났던 심각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BGB 10분간 지속됐고, 거기에 대해서 진심어리게 내 사과한다는 내용이고, 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사과하고,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자산이 손실된 거에 대해서 풀리 컴펜세이티드, 네, 전체를 보상할 예정이다. 네, 그렇게 나와 있고요. 이익이 났으면 보상을 안 해주나요? 네, 모르겠네. 일단 네, 보상 계획은 24시간 내에 나올 거고, 72시간 내에 보상이 끝날 거다. 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혹시나 해치를 안 하고 BGB 코인 런치풀 들어간 분들, 네, 캐치코인 런치풀 들어간 분들은 심각하게 현타가 왔겠죠. 가격 안정성에 대해서 더 노력했다, 뭐 그런 내용인데, 일단은 네, 이 거래소 코인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다는 거는 무슨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지 않았나, 네, 그렇게 보여지고요. 거래량도 말도 안 되게 네, 급등을 하고 있죠. 보통 때보다. 네. 혹시나 손실 본 분들, 손절을 했거나 그런 분들은 24시간 내에 보상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보고, 혹시나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고객센터 연락을 해가지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는 게 좋겠죠. 하여튼 2주 전인가 빅맥스 네, 해킹 문제도 있고요. 거래소들 네,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신뢰도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